오래간만에 보리밥 좀 먹고 싶어서 보리 삶아가지고 보리밥 해왔습니다. 보리밥 지금 한 90%를 보리만 넣어서 고추장 한 숟갈 여기다 넣어왔습니다. 애초에 좀 비벼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어제 매콤한 버섯구이 먹고 맛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마주 다좀 데펴서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내 사전에 버리는 건 없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걸 비빌 건데요. 뭐를 넣을 거냐면, 지금 저한테 있는 음식이 뭐 그렇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무오고락지, 요거. 고추 이파리하고 같이 한거 이거 넣고요. 연근 아주 연하게 간장에 간장 들어가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졸인 거예요. 요거 시래기요. 겨울 쓰레기. 겨울 시래기. 그리고 묵은지랑 같이. 간 아무것도 안 했고요. 묵은지 그냥 간에다가 그냥 같이 지진 겁니다. 그래서 표고가루 좀 넣었어요. 표고가루. 그리고 원래 묵은지 자체에 간이 있으니까 그런 거할 때는 일체 간을 안 합니다. 어떤 간도 안 합니다. 이제 비벼가지고 전에 보리밥을 먹으면요 뭐쌀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걸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보리 많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다가 누가 고추를 줬어. 고추, 양념 고추. 좀 잘랐었네, 먹기 좋게. 적당한 매운 거는 좋아해요, 적당한 매운 거. 근데, 심하게 막 매우면, 충족의 몸부림칩니다. 여기다가, 요번에 김을, 돌김을 좀 선물로 받았는데, 그냥 살짝 구웠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쌈싸 올려. 근데 확실히 힘들어요. 밭에서 나서 비린내 납니다. 내가는 우리 노반들은 비린내 나도 김도 안 먹으면 좋겠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거든요. 비린내 나면 빵도 뭐 계란 넣고 이러는데. 조금 살짝 좀 사람이 겨울 못하면 냉장고에 있는 뭐 어떤 귀한 식재료가 상하고 있어요. 좀 묵은 밑반찬 같은 거 누군가 해다 주면은 좀제 입엔 짜거든요. 한번 씻어냅니다. 어쩔 수 없지. 한번 이제 씻어내고 다시 이제 살포시 맹물에다가 살 끓이가. 내일은 우리 항산화가 우리 몸을 이렇게 영육성 강화시키는 것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놈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놈들.
고추를 양념을 맛있게 해가지고 맛있어요. 일본에도 우리나라 김치 팔아요. 오이소박이 같은 것도 그렇게 팔고 하는데 엄청 달아요. 그 사람의 음식 자체가 달아. 아, 저는 안 맞더라고요. 너무 달아서. 지금 또 금지 차 걸쳐가지고 이렇게 걸쳐서 먹어라. 김에다가 김치 하나 넣고 보리밥 넣고 삼삼으로 참 맛있습니다. 한번 시래기를 먹기 시작하면은 무 시래기 또 며칠 먹어야 돼. 저는 한번 푹 빠지면은 내가 이제 진짜 먹기 싫을 만큼 한 5일에서 한 열흘 정도 쫙 먹고 그러나면 이제 또 다른 것도 한번 또딱 잡히잖아요. 그럼 그막 질들어 먹어야 되지. 먹어야지 성이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연근도 참 맛있어요. 짜지도 않고 제 입에 딱 맞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맹고추
지금 내장구 와서 내장 한번 먹으면 내장은 먹어야죠. 김치 넣고 보리밥에다가 김치 넣고 한 그릇이 아이고 몇 숟갈 안 남았습니다. 개는 거 안 주듯이 다 들어가 버렸네. 솜사탕을 워낙 좋아하는데 겨울에는 뭐 그냥 신선한 채소가 없으니까 확실히 고소해요. 생김이 양념 안 하고
살짝 구워갖고. 겨울에는 여름보다는 조금 작게 먹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쓰레기, 시래기 말리다 보면은 낙엽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발견 못하고 같이 끓인 겁니다. 뭐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게 뭐라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런 일에는. 좀 작은 또 먹어야 돼요. 겨울에는. 이 몸이 소우주니까 몸이 이렇게 다 아무래도 작게 움직인 만큼 작게 먹으라고 사인을 보내요. 그럼 몸에 사인을 들어야 탈이 안 나죠. 밤에는 이렇게 밥, 이렇게 이런 밥 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저녁 때는. 아, 또 어제는 뭐, 표고수 매콤하게 먹다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하면 사람이 안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뭐, 안 하던 짓을 좀. 찌개, 밥, 고추, 고추지, 연근, 뭐 이거는 낙엽 다 먹었습니다. 간식으로 어제 오늘 아침에 먹었던 무. 흙이 묻어 있는데 유화도 잘 되고. 겨울에는 웬만한 것보다 물을 좋아합니다. 시골 토굴에서도 입에 못 묻으면 여기 크리넥스를 딱 씁니다. 일부러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씩 선물을 더 갖다 주더라고요. 71년도에 내가 6살 때인데 내 생일에
저는 몰랐어요. 근데 6살 때는 영악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강원도 오지에 살 때입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오기 생일 아이가? 작은 오기 생일 아이가 이랬어요. 그게 절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겨울이었는데 딱 이맘때예요. 우리 집에는 생일인 사람한테 보리밥이나 옥수수밥 위에 쌀을 조금 올려요, 한 주먹. 그 생일인 사람한테 그걸 떠서 주는 거예요. 쌀만, 쌀밥을 주는 거예요. 쌀밥은 너무나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내 생일날인데, 그날 옥수수밥을 한 날이었어요. 옥수수 거칠어요. 껍질도 안 벗기고 그냥 그 슥슥 타가지고 그냥 그래 밥 해가지고 그래 먹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칠어요. 팬티도 안 사줘갖고 맨날 팬티도 없이 그냥 맨날 돌아다녔는데. 근데 저물었는데 저녁인데, 저녁에 아버지가 기억을 해낸 거예요. 내 생일이라는 거를. 근데 내가 닭똥 같은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나는 왜 이러는가 싶은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런데 감정 표현을 한 거죠. 울었어요. 세상이 떠나갈 듯이. 응? 지구 종말이 일어난 것처럼 나는 울었어요. 아가, 너무 우니까. 안 되겠다, 어디 가서. 자, 팬티라도 하나 사다 주라고. 집에서부터 시장까지 가려면 시보리 이상 걸어 내려가셔야 되는데, 결국은 가셔갖고 제 팬티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6살인가 7살 때 팬티 없이 살았는데, 그때 새 팬티를 하나 내가 얻어 입었습니다. 오늘 보리밥 먹으니까, 첫 팬티 입은 기억이 이렇게 갑자기 나서, 왜 물을 씹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음식에 얽힌 사연들이 너무나 많아서, 유난히 제가 보리밥을 좋아해요. 너무 좋아, 보리밥 너무 좋아하는데, 지긋지긋 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져야 되는데, 더 정겹게 다가와요. 그 어렸을 때 추억이. 좀더 깊은 마음으로 보리밥하고 찌개 쓰레기찌개하고 만나게 공양 잘했으면 덕분에 여러분들 모두 됐네. 항상 건강과 평온이 항상 여일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승주였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아우, 많이 먹으니까 또 움직이기 힘드네요.